짜잔, 이건 강은우님께서 보내주신 팬아트랍니다. 정말 귀여운 팬아트 너무 고마워요. 꼭 팬아트가 아니더라도 여러분들이 보여주고 싶은 건 뭐든 메일로 보내주세요. 안녕하세요, 밤부비에스입니다. 드디어 정말 요청이 많았던 몬스터를 도면으로 만들었답니다. 제노 도면은 다음 영상이 될 것 같은데 여러분 기다려주실 거죠? 몬스터의 도면은 총 2장이랍니다. 도면 링크는 설명란에 있으니까 같이 만들어 봅시다. 우선 박스를 F형식 크기에 맞춰 잘라주고, 저는 빨리 붙이기 위해 양면 테이프를 도면에 붙여주었답니다. 풀칠을 꼼꼼하게. 양면 테이프 스티커를 떼어주고, 박스에 정성껏 붙여주세요. 남은 한 장도 똑같은 방법으로 만들어주세요. 먼저 밑판과 1번 부품을 준비해주세요. 1번 부품 두 개를 영상과 같이 붙여줍니다. 반대쪽도 똑같이. 다음은 2번 부품을 준비해줍니다. 그리고 밑판 위에 붙여주세요. 다음은 3번 부품 두 개를 준비해주세요. 조금 구부려줍니다. 그리고 밑판에 고정시켜주세요. 반대쪽도 똑같이. 다음은 4번 부품 두 개, 그리고 3번 부품에 그려진 곳 위에 붙여줍니다. 반대쪽도 똑같이 붙여주세요. 다음은 5번 부품 두 개, 3번 부품 그려진 곳 위에 붙여주세요. 반대쪽도 똑같은 방법으로. 이제 6번 부품 두 개를 준비해줍니다. 그리고 3번 위에 붙여주세요. 반대쪽도 똑같이. 마지막으로 7번 부품을 준비해주세요. 6번 부품 위에 붙여주세요. 벌써 앞부분이 완성되었습니다. 이제 옆부분을 만들러 고고! 다함께 끝까지 채널 고정! 먼저 8번 부품을 준비해주세요. 구부려주시고 6, 7번과 밑판에 고정시켜줍니다. 다음은 9번 부품을 두 개 준비해주세요. 그리고 밑판에다 붙여줍니다. 반대쪽도 똑같이 만들어주세요. 10번은 이자 부품이에요. 글루건으로 밑판에 붙여주세요. 다음은 11번 부품을 준비해주세요. 밑판과 9번 부품들에 고정시켜주세요. 다음은 12번 부품 두 개입니다. 3번과 9번 부품 위에 고정시켜주세요. 반대쪽도 똑같이 고정. 이제 13번 부품 두 개를 준비해줍니다. 3번 부품에 그려진 곳 위에 붙여주세요. 반대쪽도 똑같은 방법으로 만들어줍니다. 14번 부품 두 개를 준비해줍니다. 3번 부품 위에 그려진 곳에 붙여주세요. 반대쪽도 똑같은 방법으로. 드디어 마지막으로 15번 부품 두 개, 3번 부품 위에 그려진 곳에 붙여줍니다. 반대쪽도 똑같은 방법으로 만들어줍시다. 옆부분 완성! 뒷부분을 만들러 고고! 먼저 16번 뒷판을 준비해주세요. 글루건으로 고정시켜주세요. 다음으로 17번 부품을 두 개 준비해주세요. 16번과 12번에 붙여주세요. 반대쪽도 똑같이 만들어줍니다. 이제 18번 부품을 두 개 준비해줍니다. 11번과 16번에 붙여주세요. 반대쪽도 똑같은 방법으로 만들어주세요. 다음으로 19번 부품을 준비해줍니다. 그리고 16번 위에 붙여줍니다.
다음으로 20번 부품 4개를 준비해 주시고 서로 붙여줍니다. 나머지 2개도 같은 방법으로 다음으로 12번과 17번 부품 위에 붙여줍니다. 반대쪽도 똑같은 방법으로 만들어주세요. 21번 부품을 2개 준비해 주시고 16번 판 위에 그려진 곳에 붙여줍니다. 반대쪽도 똑같이 붙여주시면 이제 마지막 마무리를 하러 가봅시다. 고고! 먼저 22번 부품을 4개 준비해주세요. 그리고 20번 부품에 붙여줍니다. 반대쪽도 똑같이 붙여주시고 양쪽에 날개도 달아주세요. 정성스럽게 핸들도 붙여줍니다. 이제 바퀴 4개를 준비해주세요. 3번 부품에 그려진 곳 위에 부착! 드디어 마지막 부스터입니다. 부스터는 지난번처럼 원하시는 분만 붙여주시면 돼요. 그럼 완성된 모습을 보러 갑시다. 고고! 짜잔! 드디어 몬스터가 완성되었습니다. 여러분 모두 수고하셨어요. 이제 몬스터를 감상하러 가볼까요? 고고! 씽!